세 번째는 위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로.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일단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 돼 있어요? 위에 보니까 우리를 죄악 중에 두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못한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목적대로 부르시는 것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한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한숲을 통해 뭐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우리 한숲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고, 제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약속하에 모여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세 번역인데, 좀 쉬운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적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뭐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정탐꾼들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이 겁을 먹고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그러면 1일을 1년으로 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땅을 정탐했었던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DNA가 없다고 보신 거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마지막에 40년 뒤에 산 사람이 그때 인도에 있었던 모세, 그리고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못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두 사람만 딱 살려놓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보여주기만 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이 다 어른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인 2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모세가 했던 말이 금방 읽었던 신명기 29장 1절 4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행했는데도 오늘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지금 뭘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도. 그래서 한숲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려고 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은 보는 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말해요. 내가 뭐가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노력의 어떤 대가보다 어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가 감사했지 써보면 감사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는 눈을 감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숲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본당에 보면 나뭇잎을 다 나눠줘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 쓰게 했어요. 그거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보고 그러고 하나님 듣는 귀는 뭘까요?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원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를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영적 감각을 계속 가지면서 한숲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자 경험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네 가지 가치를 주셨다. 한숲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다음에 네 가지 가치가 뭐였다고요?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인데 자 나라는 뭐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국민 또 주권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중에 무엇이다? 주권이었다. 자,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나라. 그래서 내 인생이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뭐다? 그게 우리의 영토죠.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그 영토를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국민.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가치를 제자 위로 균형 존중 네 가지로 본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감사를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느끼면서 끊임없이 그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숲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되지만 그러나 확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역시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을 공부하는 이제 이유입니다.